네,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. 미국의 한 가정에서 반려견이 바닥에 놓인 물체를 입에 넣었다가 집한 채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.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한 가정집 내부 화면입니다. 흰 반려견이 무언가를 물고 들어와서 침구 위로 올라섭니다. 입 밖으로 삐져나온 선도 보이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쓰는 보조배터리입니다. 마치 개 전용껌을 질겅질겅 씹는 듯 한참을 물어뜯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자, 그러다가 갑자기 배터리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화들짝 놀란 반려견들이 자리를 서둘러 피합니다. 침구 위에 놓인 배터리의 불꽃이 주변 침구류들을 불쏘시개 삼아 화재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이는데요. 이 영상은 지난 5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지역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촬영됐습니다. 당시 집 안에는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탈출했다고 합니다. 집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한 현지 소방당국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